물에 젖지 않는 모래. Wow. 너무 신기해서 놀래. Wow. 이틀 뒤는 내일 모레. Wow. 사람들이 말해 모래. Wow. 물에 젖지 않는 모래. Wow. 물에 젖지 않는 모래. Wow. 물에 젖지 않는 모래. Wow. 이틀 뒤는 내일 모레. 안녕 공돌이들. 안녕하세요 공돌이입니다. 짠. 네, 오늘은 제가 물에 젖지 않는 모래라고 해서 네, 이거 인터넷에서 샀거든요. 색깔이 있는 돌덩이 같은데 물에 젖지 않는 모래라 정말 신기해서 한번 사봤는데 이제 한번 물속에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냐냐? 네? 물 떠! 네? 물 떠! 네, 포장지를 까봤는데요. 모래가 좀 많이 딱딱해요. 우리가 알던 그런 원래 모래 촉감은 아니에요. 네,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르륵! 그냥 젖은 것 같은데? 뭐가 안 젖는지? 파란색도? 알까지 다 털어줍니다. 알? 약간 좀 안에서 뭉쳐요. 약간 되게 찰흙 같은 느낌? 아이클레이. 대박. 야, 진짜 안 젖어. 이게 뭐야? 왜 그렇지? 왜 그런 거야? 개 신기하다. 쪼물딱. 와, 쩐다. 이게 왜 이럴까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기하니까 갖고 놀아보도록 합시다. 위에서 한번 보시죠. 이렇게 쓱 하고 스르르면 이렇게 쏘라라라라라라라라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쪼물딱 하다가 이렇게 쫙 들어서 나오면은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 대박. 이게 모래가 코팅이 돼 있는 그런 모래인 것 같아요. 대박 신기하죠? 네, 이거 안 젖으니까 재활용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담아서 다음 시간에는 콜라에 담그면 과연 얘가 녹을까? 젖을까? 아니면 젖지 않을까?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공대생이었습니다.